최초, 최고, 최단 시간. 그리고 그들의 기록이 곧 신기록이다. 빌보드 200에 6번 연속 진입한 최초의 한국 가수. 26위로 한국 가수 최고 순위 기록. 앨범 최다 선주문 기록. 70만 장 돌파. 최단 시간에 뮤직비디오 1000만 뷰를 넘긴 아이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아이돌로 봄날을 맞은 그들이 온다.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Hi everyone. 아이돌 잔치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특별히는 어떤 적이 오게 됐어? Global Idol with Brumabul Everybody Hi. Hi. 글로벌 아이돌과 함께 다국적 인사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이돌 잔치!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네. 오늘 아이돌이 좀 스페셜한가 봐요. 스페셜하고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일단은 오늘 예. 아이돌 잔치에서 초대한 아이돌은요,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돌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최고의 아이돌.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까지 세계 3대 음악 차트를 점령한 떠오르는 글로벌 아이돌, BTS! 감사합니다! 완벽하다. 어떻게 했다고? 자, 이건 뭐야 이거? 티. 총이. 총이에요. 총이에요. 약간 위험하네. 이게 좀 바뀌어 버전이 좀 바뀐 거죠? 옛날에 좀 더 셌나? 옛날 이랬어요? 저희가 이제 데뷔 초반 영상을 봐보니까 네. 인사를 되게 정직하게 했더라고요. 정직하게. 우리 팝도 줬었어요. 네, 둘, 아 예전 했던 거죠? 5년 전으로 예. 돌아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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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톤을 올려야 돼.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아, 작년이 아, 이때는 장사를 했네. 착착! 아, 네, 자, 하겠더라고. 아, 자, 일단 한 분씩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름 있잖아요. 다 찍고 있어요. 다 찍고 있어요. 감독님 여기 보라고 하는데, 멤버들 아는 감독님인 줄 알고 같이 손을 든 거예요. 아, 이러다 하이파이브 하겠네, 진짜. 자. 아, 귀여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리더. 다섯 살 난 리더를 맡고 있는 랩몬스터입니다. 아, 랩몬!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슈가입니다. 아, 슈가! 안녕하세요. 아이돌 잔치 즐기러 온 제이홉입니다. 아, 제이홉. 굿즈가 좋아. 야, 인사 좋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찐입니다. 아, 찐 좋다. 야, 키스로 네, 또 인사를. 키스로,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전체 특화된 뷔입니다. 아, 자, 뭐가 특화되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죠. 네. 천천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벚꽃으로 돌아온 지민입니다. 벚꽃으로 돌아왔다. 벚꽃? 예. 안녕하세요. 할 거 없는 정구입니다. 할 거 없는 정구. 그렇죠. 앞에서 형들 다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사실 말이죠. 우리 방탄소년단 뭐 매번 축하할 일이 많지만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지난해 우리 방탄소년단이 네. 미국 형 빌보드 아시죠? 빌보드 알죠.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무려 26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빌보드 디지털송 1위를 했고요. 빌보드에서. 미국 애플 뮤직 차트 1위. 우와. 전 세계 아이튠즈 27개국 97개 차트 1위. 와. 여기 일본, 영국, 중국까지 다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름을 알려 우리 방탄소년단. 네. 일단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출연료 50, 50, 50, 17만 모아서 그렇죠, 예.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17만 모았어요. 그리고 사실, 예. 사실 하나하나 말로 뭐 축하를 하다가는 사실 오늘 날밤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껏 우리 방탄소년단이 걸어왔던 길 저희가 성장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예. 한번 만나보실까요? 만나보시죠. 네. 영상 만나보시죠. 저희 BTS의 역사를. 화면.
Hubo sur coreano de K-pop que tiene a las fanáticas chilenas de Gilia por una entrada. Esto porque este miércoles a las 10 de la mañana comienza la venta de entradas para el segundo concierto que está generando. Que tienen mucha popularidad. Bangtan Boys.방탄소년단 역사에 J-Hope 50%가 들어가 있네요. 예, 편집하신 분이 제목을 좋아요. 아, 네. 아니 저는 그 J-Hope 아까 금탄소년단에서 그 네네. 가장 빠른 게 J-Hope이죠. 아, 아 이게 개주에서 저희가 이제 금메달을 한 세 번 정도 땄었는데 이제 그 방송에서 근데 제가 빠르다기보다는 이제 막내 정국이가 네. 되게 빨라요. 진짜 빨라요. 예. 어. 저요? 네. 정국 지금 아니 정국 서로 존댓말 하나 봐요. 전 막내라. 막내라서. 네. 어, 보통 형들이랑 말 놓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 네. 너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냥 안 났어요. 네. 형, 형은 혹시 편하게 그래도 정국 씨가 형들한테 좀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없나요? 아니 요즘 편하게 하고 싶어요. 네. 말은 요즘 말 항상 편하게. 네. 말은 존대를 하는데 네. 행동을 친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형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아. 차라리 그러면 반말 하는 게 나아요. 말 놓는 게 마음 편 못 내거든요. 근데 제가 막내 힘이 제일 세요. 네. 네. 막내 자. 방탄소년단 왜 방탄소년단? 제가 아 방탄소년단이요. 아 이거 제가 또 데뷔 초반 때 제가 많이 설명을 했던 건데 네. 10대 20대에게 총알처럼 날아오는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당당하게 저희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와 있었네. 아 왜 TV 이름을 누가 정한 거예요? 저희 방탄님 방시오피님께서 네. 네. 처음에 방탄이라는 이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아. 이름 바뀌겠지? 아. 바뀌겠지? 잘 이해했지? 그렇죠. 아 이해하지 못했죠. 저는 저 마음을 이해하는 게 네. 사실 저희 슈퍼주니어 저 싫었어요. 슈퍼주니어? 저 슈퍼주인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저랑 그냥 제가 생각했던 팀이 좀 있었어요. 뭐야? 우리 팀 이름은 프린스고 네. 팬키라고 이름은 네. 프린세스. 아, 프린세스. 야, 네. 네. 지금 최근에 네. 후배들이 하나 만들어준 것도 있어요. 뭐예요? 개흑의 아버지 개버지 나래가 만들어졌어요. 아 나래 아 개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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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들이 있어요. 예. 아들 딸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예. 개버지 아, 개버지 우리 개버지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번 앨범 컨셉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담당 있죠? 봄날 네 이라고 해서 진짜 좀 친구들에 관한 내용은 저희 그 오. 저희가 그냥 가진 친구들과 보고 싶은 친구들에 관한 얘기고 개인적으로 어 봄날이 왔으면 좋겠어서 봄날이라고 또 아~ 그렇게 돼. 아직 봄날이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3월이잖아요. 아 2월이잖아요. 네, 녹화다면 아직 2월이에요. 아 냉정하네 휴가. 휴가는 좀 냉정해요. 휴가 냉정하네. 휴가는 우리가 진행하다 재미없으면 네. 재미없다고 얘기해요. 아 칼 같은 친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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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어, 그럼 이상은 살짝 봄날 네. 네. 좀 보이실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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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 한번 볼까요? 네. 네.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요 두 명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히트다 히트 정말 히트다 히트 야 이게 좀 아련하면서 좀 따뜻하면서 예. 그동안 방탄 무대와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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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에 맞춰서 굉장히 좀 서정적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네.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네. 왜 되게 보셨다시피 이제 현대무용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이제 지민이가 지민 먼지춤 작은 먼지춤 우리 지민 씨가 무용을 해가지고 정우 씨가 불렀어요. 어떻게 너무 제가 긴장을 놓치고 있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요. 그럼 노래 누가 하실 거예요? 정우 씨가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약간 노린 것 같아. 야 이거 약간 노림수야. 목부분이. 이거는 하나 할까요? 자, 7을 떠드는 제 큰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현대무용인데 큰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현대무용인데 정말 야, 지민 씨가 몸을 참 잘 써요. 제일 감사합니다. 여유롭게 춤을 잘 춰요. 진짜. 그럼 이 안무를 소화함에 있어서 가장 좀 잘 못했던 멤버 혹시 또 랩무는 또 랩무 한번 가볼게요. 아, 서로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같은 춤이에요. 원지 춤. 같은 춤입니다. 예, 예. 같은 춤 다른 느낌. 네. 그나저나 이제 뮤직비디오이 봄날에 공개된 26시간 만에 천만 뷰를 또 기록을 했어요. 기록이 기록. 어떠세요 기분이? 네, 해외 팬분들과 저희 국내 팬 여러분들이 같이 되게 열심히 응원해 주신 거라고 들어가지고 너무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공개됐을 때 멤버들도 봤죠? 네. 몇 번 봤어요? 전 딱 한 번 봐요. 수가는 딱 한 번. 아, 랩몬 한 번? 그래도 한 세 번 정도 봐야지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모니터가 됩니다. 자기 강해야 돼. 내가 뮤비 리액션도 봐주고. 댓글 봐야 돼. 댓글 돌려서. 저 많이 봤어요. 제가 잘 나와가지고. 잘 나와? 많이 봤다. 대박입니다. 그렇죠. 예. 잘 나와서 딴 건 안 그렇죠. 팬들이 정리해놓은 서열을 마음껏 뒤집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자, 방탄소년단이 말하는 서열 다시 서열! 아미들이 직접 만든 방탄소년단의 서열. 그러나 이 서열에 만족하지 못하는 멤버가 있다. 사실은 애교 급한 왕, 충신춤왕. 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나의 이미지를 새롭게 어필해보는 시간. 저 자존심 상 4위에는 못 믿겠군요. 방탄소년단이 말하는 서열 다시 서열. 자 서열 다시 서열.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 여러분들이 과연 방탄소년단은 어떤 서열이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우리 팬분들이 정말 부지런히 서열 정리를 좀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서열이 있는지 화면으로 좀 만나보시죠. 네. 오. 자, 제비로 부른 방탄소년단 서열 1탄입니다. 파괴력, 겁, 식탐, 애교, 춤, 연기력. 아, 겁도 했어. 너무 대벽이 다 있어요. 아니, 그럼 저 생각노트는 뭔 얘기야?
만드신 분 닉네임이신가? 네. 아, 그래. 만드니 생각노트. 아, 그렇구나. 예. 아. 지금 우리 또 방탄소년단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김준호 씨를 같이 엮여야 돼요. 혹시 그럼 여기에 있었으면 네. 하는 사연이 있는 게 좀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 이거였으면 내가 넘사벽이었을 것 같아. 진짜로? 예. 게임! 게임! 게임? 뒤가 게임? 게임? 아, 게임! 게임할 시간 있나 근데? 게임은 잠을 주려고 하면 돼. 그냥 열심히 해요. 아 진짜? 진짜? 오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오바 오바 오바지게? 오바 오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요. 자 끝나가서 아이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00점이에요 저 3000점. 아 3000점이야? 아 저는 이제 곧 아, 그럼 그럼 알죠? 게임으로 게임 게임이 갑자기 하나가 됐어. 플래티늄 바로 위에 3200점 정도 지금 찍고 있어요. 오 마스터 쭉 보시고 나는 이 서열에는 정말 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지. 하는 사람에게 당장에 또 도전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서열 깨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 멤버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1대1로 지목을 해서 그분을 꺾어서 네.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하면은 칼군무죠. 칼군무죠. 춤이죠, 춤. 생각노트님이 아, 네. 생각했을 때 넘사벽은 네. 우리 제이홉인가요? 아, 예. 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제이홉 씨가 있고. 아, 진짜? 나는 이제 춤 서열을 좀 바꾸고 싶다. 지금 내가 저기 그렇지. 있는 위치에 있는 내 서열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신 분은 나오셔서 네네. 보여주시면 돼요. 자, 진. 아, 진. 아니, 뭐, 저 아무것도 없는데. 진. 진. 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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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야망이 있어. 춤에 대한 네. 야망이 눈에 보여. 서열 보여. 움직입니다. 너 지금 막 불타오르는데요, 네. 지금. 아, 자, 현재 춤 서열이. 네. 진과 랩몬이 하위권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슈가, 비, 전국, 지민, 제이홉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진과 랩몬스터부터 도전 네. 받습니다. 제가 이번 봄날 안무를 배우면서 랩몬스터가 못하는 동작이 있길래 제가 알려줬어요. 자, 그 동작을 하시면 돼요. 원래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 원래 동작. 자, 지금 3위 동작이고 3위가 지금 그 동작을 예. 한번 합니다. 자, 3위. 3위. 이런 동작일 거예요, 아마. 오. 아, 이런 동작을 랩몬이 못했다고요? 어.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 지금 봤는데 진과 랩몬 둘이 평가해서 네, 이긴 네. 사람이 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6, 7등 먼저 보기 전에 제이홉! 네. 제이홉이 1등이기 때문에 아, 살짝만 네. 보여주세요. 1등 거 한번 보고. 아 기가 막혀. 아니 3위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3위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3위 잠깐만. 3위 거가 오, 자 바꿔. 자 바꿔요. 비 한번 봐요. 비 한번 봐요. 진짜 이거 봐. 잘하면 제이홉 이겨요. 제이홉 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제이홉 이겨요. 진짜 진? 형 그냥 동작이 없어. 아 무슨 소리야. 이 소울 넘치는 형. 아 소울이 넘쳐야 된다. 아, 진, 어, 진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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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어요? 넘사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네.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슈가 치고 나와요. 자, 슈가 슈가 느낌 살짝. 자 음악 있나요? 자 갑니다.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갑니다. 아 좋아. 아 좋아. 자 슈가. 그렇죠. 이게 찌르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자존심 딱 가위에는 못 있겠지. 제이홉! 제이홉 고맙다. 아, 이제 진짜 제대로 봐야 돼요. 이제 제이홉 갑니다. 자, 이홉 도전합니다. 자, 이홉! 이홉! 몸의 프리스타일. 자, 이홉 시작합니다.
그랬지? 이거 할 때 왜 그랬지? 야, 제이유. 와, 제이유야. 아까는 웃겼는데. 네. 지금 옷 때문에 약간 춤추는 할머니 옷이 그러니까 약간 영향을 많이 받네요. 저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났다는 건 정말 열정이야. 이건 대박이에요. 이건 대박입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춤술 이렇게 네? 정해집니다. 하시겠어요? 네. 이해 있습니다. 아, 이해 있어요? 네? 아, 왜 아무도 랩몬스터의 프리스타일 댄스는. 아! 아! 랩몬 가자. 잘하면 저 올라갑니다. 자, 음악 주세요. 갑니다. 아니에요. 그게 느낌이죠. 그게 느낌이야. 영어로 필이라고 하죠. 아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랩몬은 또 프리스타일 잘했기 때문에 여기로. 예, 예. 근데 춤세요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지금. 네. 많이 기다리셨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애교 사연! 애교! 자, 일단 애교 사연 좀 알아보세요. 애교 사연 한번 가볼게요. 애교. 우리 휴진 랩은 항상 하위권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요즘 지민이가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민 씨가 웃기만 해도 귀여워요. 네. 예전 캐릭터 중에 그 마시마로라고 있어요. 마시마로 귀엽지. 토끼 닮았어요. 귀엽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애교 우리 지민 먼저 들어갑니다. 저는 그냥 표정 하나로 표정 끝내보겠습니다. 3, 2, 1 좋아해. 아, 이거는 뻔뻔해야 됩니다.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네. 아, 제이요, 좋아, 제이요. 이 버튼. 이거 방금이 아니에요. 이건 삼촌 버튼인데. 얘 한번 눌러봐요. 자, 눌러봐. 삐잇. 있잖아, 내가 좋아해. 이만큼 자, 제이 올라왔거든요. 네. 자, 전국. 아니, 제가 이걸 진짜 못하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 이거 봐. 아, 진짜. 갑자기. 갑자기 찍어놨어. 야, 진짜 잘했어. 아, 됐어. 됐어. 너 진짜 뜬금없어. 아, 진짜 뜬금없어. 잘했어. 좋아, 찍어놨어요. 자, 그래서 말하면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얘기를 보셨는데 예시가 있습니다. LED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네? 나 저거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휴가처럼 튀어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좋아. 좋아요. 자, 일단 영상 보이세요? 네. 양반처럼 있다가 자, 나 꿈꿨도 귀신 꿈꿨도 나 똥따떠 똥따똥따떠 하나 달락인데 가장 자신 있는 달락을 최고로 귀엽게 해주시면 저는 또주 사주세요. 소주를 또주 한번 갈게요. 5, 6, 7, 8 저는 세차 있는데 앞에 사자가 달려서 43살입니다. 또주가 너무 먹고 싶어요. 만취하고 싶습니다. 아, 좋아. 만취. 이게 너무 감격해요. 네. 만취하고 싶습니다. 만취하고 싶습니다. 만취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때 얘기. 그러면은 네. 각각 단락들이 있는데 네. 내가 자신 있는 애교 단락을 선택을 하셔서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나 꿈꿨도 기진 꿈꿨도는 뭐 예. 네. 가장 어떤 국민 애교죠. 국민 애교니까 네. 예. 요거 한번 예. 자, 전국이 지금 제일 전국 관심 보여요. 자, 전국 뭐? 막내이기 때문에 아, 막내는 막내 막내는 기본적으로 애교가 있어요. 네. 빨리죠. 저기 배터리 해볼게요. 배터리. 나 배터리 없어 뚱뚱기 빌려줘. 나 배터리 없어 뚱뚱기 빌려줘. 오, 그 자리 지키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진은 이겨요. 아, 진 이겨요. 진은 이겨요. 아, 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 이겼어요. 진은 이겨요. 자, 자 진 보죠 그러면. 진. 잘한다. 좋아.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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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리에. 저도 해봐서 안 돼. 이게 부끄러워. 기빵해졌어. 우주가 뒤집어버 되지. 우주가 뒤집어버 되지. 아, 좋아. 올라갔어. 갑자기 지금 올라와. 올라갔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거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보십시오. 저 당당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기 있네요. 지민 지금 지민이... 엄청 올라왔어요 지금. 예, 3입니다. 예? 만약에 지민 씨가 지인 씨나 정국 씨보다 못하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 자, 지민 도전. 저 고기 해보겠습니다. 고기. 고기. 고기 지민이 배고파요. 고기 사주세요. 지민이. 지민이 배고파요. 고기 사주세요. 자 뒤로 가요. 예, 뒤로 가요. 자 진 옆에 진 친구. 야, 너 내 급이냐? 자, 이제. 지금 진 씨가, 야, 너는 내 급이냐? 자, B. B 가야 돼요. 기대돼요? 사실 지키고 있었거든요. 태용이 따뜻면 사주세요. 안 따뜻해. 주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난 모를까? 난 모르게. 아, 좋았어. 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야, 슈가가 들어왔는데, 뭐 못 치고 들어왔어. 밀렸어. 여기에서 끝났거든요.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서. 주세요. 안 따주세요. 주가 다릅니다. 난 모를까? 난 모르게. 랩몬 가야 돼요. 랩몬. 아, 지금 왔어. 장전 들어와서 장전 들어와서. 모았어. 모자기 장전. 네, 전사. 모자기 일반 장전. 모르시는데 네. 저희 강산순단 애교의 정점. 정점. 아, 뭐 계속 정점이네요. 다 정점이야. 자, 갑니다. 랩몬 또. 땀도 빨대꽃만 주세요. 똥똥같은 비냉기. 뭐라고요? 얘기야 뭐라는 거니? 땀도 빨대꽃만 주세요. 3,800원. 3,800원 왜 뭐하게? 똥똥같은 비냉기. 뭐하게? 똥똥같은 비냉기. 뭐한다고? 똥똥같은 비냉기. 똥똥같은 비냉기. 가슴 아파라. 이제 제이홉의 어떤 그 애교에 따라서 예. 혼자냐 공동이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아, 자 마지막 굳히기입니다. 애교 굳히기. 뭐, 예. 아, 너무 사격이 오늘 제이홉 컨디션이 하이거든요. 네. 근데 옷부터 애교가 뭘 액션까지 필요합니다. 저는 뭐 네. 기본 베이직인 꿈꽃도 귀신 꿈꽃도를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예. 베이직하게 간다. 자. 누워줘야 돼요 이런 거 한 번. 아, 좋아. 자다 일어나는 거야? 야, 너 잘한다 진짜. 제이홉 진짜. 받아라서. 야, 호바. 호바. 일어나라. 호바, 학교 가야지. 일어나. 네. 자. 안 된다. 제이홉이야. 자, 제이홉 명사백 가요. 오늘 뭘 하지 편한 옷을 입고 왔어. 지금 예능신이 들어왔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교세는 제이홉이 명사백입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애교로 봤고. 네, 저는 예. 특이 형이 이제 겁이 여기 숨어 있어요. 겁이죠, 겁. 겁서열이 있어요. 내가 볼 땐 저기 진영이 겁이 가장 제일 많아요. 진영이 치고 올라오는 겁쟁이에요. 겁쟁이야. 진짜 겁쟁이에요. 진짜 겁쟁이에요. 겁쟁이. 너무 안 하면 너무 지금 원래 겁서열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지금 서열을 압니다. 아, 그럼 지금 서열 배열해주세요, 배열. 멤버분들이 직접 세운 서열인데 저희가 겁서열을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검증을 해야죠. 네. 예. 자, 이 앞에 공포의 박스가 있습니다. 공포 박스라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야 되고요. 그 손을 집어넣는 순간부터 네. 어떤 비명을 지르거나 신음하거나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전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이 게임을 아까 세팅하면 살짝 봤거든요. 예. 이거는 조금 진짜로 안 되는 예. 거 아니야? 아니, 이거 화면 나오니까. 네, 방탄을 안 보이게 살짝. 그래, 자. 저는 진짜 겁쟁이거든요. 네. 나 이거 안 어머야. 돼. 어머야. 나 이거 안 어머야. 돼. 어머야. 아, 이건 진짜. 아, 이거 진짜 안 돼. 아, 난 이런 반응이들 싫습니다. 집었다가 집었다가 끝나요. 이게 뭐지? 이게 쇼킹 아시아 이런 거 나온 것 같아. 이게 쇼킹 70어. 어, 뭐 그런 거. 자, 그리고 이거. 이거 욕먹어. 자, 두 번째. 이것도 이거랑 같이 사는 사람이 아시아운트에 나왔었어요. 근데 죄송한데 이분이 기분이 좀 안 좋으셔. 그리고? 왜냐면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보시거든요. 지금 째려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 모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 일단 만져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 움직여. 일단 더 제... 적은 소리를 내면서 이 공포박스 안에 물건을 정확히 맞힌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예. 이기는 사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아, 이것도 어, 정국 고! 부산 사람이에요. 네. 자, 어느 상자로 마시겠어요? 조심해. 이거. 조심해. 아.
뭘까? 일단 그러면 신혁 씨 그거를 자, 치고 전국에 진짜 법이 없 들어갑니다. 자 도전 도전. 도전? 아 내가 봤을 때 아, 용기가 있다 바로 와 어떻게 와 법이 없어 어 이게 어 뭐야 아 내 나 나 안 돼 어우 왜 왜 왜 얼굴이 얼굴이라고 어 아 아 어우야 어 그쪽 어우야 오 표정이 진짜 안 좋아 오 진짜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으면 아니, 근데 무슨 생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됐어. 아직 맞추지 마세요. 자, 빼세요. 손 빼세요. 이거 그만 만져. 정말 그만 만져. 그만! 그만 만져. 빼세요. 그만 만져. 그만 만져. 아, 겁이 없네. 아, 슈가형 양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해볼까? 슈가 양소. 슈가형이 꼴찌거든요? 겁이? 슈가 우리 대구동생. 네. 대동. 와, 바로 들어가고요! 와, 바로 들어가고요! 와, 야, 얘 왜 이래? 아, 뭔지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 악수, 악수, 악수. 악수, 악수, 악수. 걔랑 악수하면 안 돼. 어. 이건 뭐지? 그래, 잘 만져봐요. 우리 쪽 잘 만져봐요. 잘 만져봐요. 야, 우리 양소는 최초 시도인 것 같아. 최초 시도죠? 이건 뭔지 모르겠어. 됐어, 됐어. 이건, 아, 이건, 와, 이건 뭔지 알겠어. 아, 야, 이거 대단하다. 아니, 이거 장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 노량진이 아니, 어디서? 네, 렘몬 갑니다, 렘몬. 네, 렘몬. 아, 이거 진짜 물려요, 이거? 물려요. 아, 물리진 않아요. 아니,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퍼센트는 없지만. 아, 근데 괜찮아. 와, 이거 진짜. 자, 이제 겁쟁이 탈출해야 돼, 이제. 네. 겁쟁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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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나왔어요? 오, 무섭긴 해, 쟤는 좀. 야, 쟤는. 아, 네, 제 왼쪽 친구야, 궁금하다. 어, 뭔지 모르겠네. 자, 왼손도 가야죠? 네, 진짜, 저 동시에는 못하겠다. 안 펴세요, 빨리. 안 펴세요. 안 펴세요. 자, 이해도 안 돼요? 뭐야? 야, 저. 괜히 객기 부린 것 같아. 아, 객기.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고요. 아, 사과드리고, 아, 한손 도전입니다. 현재 편집 부탁드립니다. 네. 오야야오야야 누리에요 뭘? 누리에요? 오야야 눈이 누구야? 오야 너 왜 이렇게 눈 왜 그래? 오 잘한다 잘한다 그래도 오야 비보다 낫다 그래도 됐어 됐어 그만 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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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장소 오야 장난 아니야 아 진짜 지금 겁쟁이 제이오 뭘 해볼까요? 왼쪽 왼쪽 거 안 했으니까 왼쪽 거 야 이거 우리가 사실 이쪽이 더 세다고 하지만 아, 근데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한번 물었다면. 아, 진짜로요? 아, 왜냐면. 아, 죄송합니다. 안전해요. 안전하게 제작진이 다 해놨는데. 다 조치를 취해놨어. 오, 진짜 떨려. 이게 벌써 나도 겁이 많은데, 난 이거 못 해, 난. 저는 아예 못 해요. 나 이거 두 개 안 못해. 난 못 해. 성도 못 해요, 저는. 아, 자, 오 마이 갓. 후! 가죠. 도전 외쳐주세요. 자, 도전. 아. 자.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자, 아마 저희 우리 재승진 여러분 식사하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벽을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 약간 거미 코스프레. 아직 벽이에요. 아직 한참 남아서 아직은 지금 거의 잠자는 사자예요. 네. 제가 어떻게 막을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야, 나도 자, 2cm 오야. 오야. 안 돼. 안난다 뭐해도 웃기다. 야 이거 점점 아 고기 좀 고기가 왜 좀 뒤로 좀 뒤로 좀 뒤쪽 좀 뒤쪽 좀 뒤쪽 오 지금 여기 낙방 되었어 방금 제 화가 만들었어 지금 갑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그렇게 왼쪽 좀 했으니까 오른쪽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 요쪽이 네. 나요. 아, 배경을 많이 생각해주네. 자, 도전 외쳐주세요. 네. 도전. 목소리가 좀 많이 주는 게 들었네. 아니에요. 자.
아직도 주먹으로 움켜진 채 내려가지 않은 크리스예요. 그렇죠.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아니 근데 숨통. 밑으로. 네, 이거를 이렇게. 아, 움직이지 마세요. 물이에요. 물이야. 그쪽에 밑으로 가. 예, 물이에요. 저 밑으로 가, 밑으로. 원! 원! 진짜 더연타. 왜 미안해요. 안쪽. 저 진짜 반사적으로 나오고. 바들바들 떨어져, 바들바들. 뒤쪽으로 가요. 알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일단 오른쪽. 잘 모르겠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제쪽 안 들어도 이거 웬만하면 맞추지 않을까? 자, 신혁 씨. 네? 제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좀 들어봤거든요. 예, 예. 자, 제이홉 씨. 이 왼쪽에 있는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죠? 간장게장 같은 거. 간장게장이 하나 있네요. 간장게장. 정답은 바로? 정답은 바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했어. 그럼. 야, 진짜 살아있어. 예, 더 놀랐어. 살아있으면 더 놀랐어. 그럼 추가 오른쪽은 뭐예요? 개불입니다. 개불. 아니, 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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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기. 정답은? 정답은 바로? 개불. 개불. 장어. 장어. 지금 머리를 쓸었어요. 뭐야, 장어? 장어가 있죠? 전기뱀장어예요. 아, 진짜요? 예. 농담이죠. 하나 있어요? 민물장어. 비싼 거. 이거 장어는 여러분들 요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녁 때 구워 드시고 가서 너무 맛있겠네요. 자, 토탈 매겨드릴게요. 랩몬스터가 고성 1회에다가 34초 진 고성 3회 58초. 제이홉 고성 4회. 1분 16초 걸렸고요. 어, 고성 4회에다가 뒤로 뒷걸음질 했어요. 아! 진짜. 아! 방탄소년단의 겁쟁이는 이렇게 됩니다. 고맙죠. 겁쟁이. 겁쟁이 제이홉이었습니다. 예. 방탄소년단의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의 모습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간. LED 화면에 공개되는 과거 영상을 보고 방탄소년단이 직접 했던 말과 행동을 맞추며 골든벨을 울려보자. 자, 이번 코너는 우리 방탄소년단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그런 어떤 시간들을 네. 잘 과거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바로 기억력 골든벨! 빠밤! 2016년 올해는 정말 그 삶의 마지막 날에도 기억에 남을 만한 해인 것 같다. 네. 방탄소년단은 이 말을 그 당시 했었는데요. 제가 했던 말 같은데 네. 그 질문이 아마 화양연화인 것 같냐,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 정확합니다. 예? AAA였습니다. 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2관왕을 달성을 하면서 했던 말인데 2016년 하면은 방탄소년단에게는 그렇죠. 굉장히 의미는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ED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과거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담긴 영상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과거 어떻게 공개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승부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네? 그냥 문제만 맞죠, 여러분들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방탄소년단을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박이다! 일단, 우와. 저희가 사실 그 사전 인터뷰에서 네. 방탄소년단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들의 워너비 선물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의지가 올라오시죠? 와! 예! Hey yo,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udition. 어떻게들 방탄이란 bad? 난 여기서 라임과 플로우로 내 batch. 야, 제 방시혁 대표님 왜 저러셨을까? 영상 속에 방시혁 대표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들? 자, 왔어요. 오! 자, 진! 진!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자, 진! 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다시 한 번 살려서! 랩 데스크 노래로 상대방 기선을 제압해. 정답! 정답! 예! The second audition. 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정답! 정확했죠? 예! 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오! 진 씨가 맞췄는데 네. 선물이 없습니다, 연습문제에서. 연습문제였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아! 어렵대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죠. 하양연화 앨범 자켓 촬영이 끝난 상황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영상 공개합니다. 소년의 마음으로 촬영했으니까 소년의 마음으로 촬영했으니까 나오면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40대까지 할 겁니다. 자, 이곳은 바로 모르겠어. 나 기억력 완전 바보. 제이홉이 얘기했던 아~ 말입니다. 자, 자, 골든벨 흔들어 주시고. 아, 아 잠시만 이거. 자, 3초. 3, 3, 2, 1, 땡! 자, 자 제이홉 나옵니다. 아, 제이홉 나옵니다. 내가 약간 이런 자, 비스무리한 말들을 했던 것 같은데. 제이홉 나오나요? 제이홉! 정답은요? 저희의 화양연화는 끝이 아닐 겁니다. 아! 네. 자, 지민 빨라. 지민 귀엽다. 지민 빨라요. 지민이 옆에 있었거든요. 방탄소년단의 화양연애는 화양연애는 화양연화는 네. 자, 화양연애 안 돼요. 화양연애 안 됩니다. 아니, 연애 아니에요. 화양연애 안 돼요. 연애 아니에요. 화양연애. 자, 슈가. 평생 방탄소년단입니다. 아, 자, 예. 비슷한데, 자. 방탄소년단 임종 직전까지 함께 할 겁니다. 자. 방탄소년단 임종 직전까지 함께 할 겁니다.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임종 직전까지. 여기 보고! 방탄소년단 임종 직전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아, 내가 안했어 이거 방송. 아, 그래요. 자, 이 표현이 있었어야 되고요. 자, 정확히 네. 제이홉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답 공개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팀이잖아요. 우리는 40대까지 할 겁니다. 죽어서 임종 직전까지. 저희는 임종 직전까지. 네, 여러분, 뮤비 촬영장에서 만나요? 그렇죠. 임종이란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제이홉 몇 살이에요? 저요? 네. 24입니다. 일단 먼저 전국이 맞췄기 때문에 네. 여기 선물 세트들이 있잖아요. 네. 제일 갖고 싶은 거로 먼저. 아, 진짜요? 하나 선택할 수 야. 있습니다. 선택권 하나예요. 아, 친구. 아이언맨! 박스까지. 야, 이 친구 뭘 아는 친구네요. 박스까지 가져가 그렇죠. 친구고요. 네. 무조건 박스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두 번째 문제는요. 2014년 한 음악방송 대기실 상황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영상 보여주시죠. 바람 한잔 로우 소리. 와, 자, 어디 갔나? 빵빵! 땅땅! 우리는 이제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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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동작 힌트 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해요. 자, 출발! 출발! 비! 비! 예수건 떨어졌는데요? 자, 비! 비! 예수건 떨어졌는데요? 자, 그럼 진한테 가겠습니다. 네? 아, 정말 잘 흘렀어. 예수건 떨어졌는데요? 야프, 야프. 정답? 레인저, 우리가 왔다, 파워레인저. 아니에요. 아, 자, 우리가 나왔어요. 랩몬 완전 나왔는데. 랩몬. 이번 Danger 우리가 나왔다 Power Ranger 이번 Danger 우리가 나왔다 Power Ranger 예! Yeah! Yeah! 정답! 정답! 아, 역시 역시 브랜드 자, 자 정답 한번 공개합니다 바로 봅니다 아, 땅땅 이번 Danger 우리가 나왔다 Power Ranger 우리가 나왔다 Power Ranger 네가 이거 아, 네! 와 진짜 부끄럽다 와, 야, 와 진짜 부끄럽다 야, 진짜 부끄럽다 빨리 와요 빨리 와 자, 들어와요 자 비 빨리 여기로 들어와요 야 근데 지금 왜 저런 데 보냈냐
PC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시작. 이번 Danger 우리가 나왔다 Power Range. 들어간다. 아, 그때 한참 비가 라임 이런 거에 빠져서 이제. 아, 그러네요. 우리 레몬. 아. 선물 골라주세요. 야. 역시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 방패 아니겠습니까? 아, 네. 나도 저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 레어 아이템 저 가져가요. 다음 무대. 아, 이번 문제는 이거예요? 상품 두 개 겁니다. 오. 그렇죠. 아, 이건 근데 완전 스피드 퀴즈인데. 스피드 퀴즈예요. 이거는 빠르면 이기는 것 같아. 이건 진짜. 아, 진짜요? 네. 빨리 오면 돼요. 빨리 와서 진짜로? 흔들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체력이에요, 체력. 자, 화면 보이세요? 자! 화면 보이세요? 자! 바로야. 야, 그거 뭐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데뷔날이네. 기다리는 데서 첫방 멘트 좀 닦아. 멘트 좀. 나한테 있어, 나한테. 이럴 때 필요한 거? 자. 어, 비. 자. 방탄. 정확하게? 방탄. 틀렸어. 방탄. 치킨. 치킨. 방탄. 자, 이제 정답은 여기 있습니까? 방탄. 정답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볼게요. 자, 보이시죠? 마트에서 옛날이다. 방탄. 아, 내 다음 멘트가 아니라 저거였어. 좋아. 방탄. 요즘도 외쳐요? 네, 네, 요새. 그렇죠. 저희 콘서트 하기 전에 항상 합니다. 아, 항상 서로 가다치 뭔가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는 항상 방탄 가자, 뭐 방탄 하면서. 자, 지금 비는. 네. 야, 고기. 한돈고기 한 세트, 그리고. 정석에! 예. 아니, 모두를 위한 거를 두 개 다 선택했어요. 아니요, 이거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아. 자, 여러분들 아쉬우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저 선물을 또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방탄소년단이 또 팔근무로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과연 방탄소년단이 눈과 귀를 막아도 과연 칼군무가 나올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 바로 이거죠? 그렇죠. 바로 마디마디 칼군무의 정석 방탄소년단. 귀와 눈을 막은 상황에서도 나투데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주시는 거야. 어떤 노래에 맞춰서 막기 막눈을 해주실 건지. 최근 거. 저희 나투데이 아시죠? 나투데이. 궁금한 게 이 곡의 안무의 특징이 있나요? 나투데이 안무 특징.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렇죠. 아, 굉장히 파워풀한 춤입니다. 되게 요상한 춤도 있고요. 아, 이것만 입으면 멋있는 춤인데. 저거는 재밌다. 이거. 아, 되게 멋있는 춤인데? 옷이 열리네. 개그 하시는 분들이 공동구매 하셔야겠어요. 느낌이 약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댄서분들이랑 같이 추는 춤이라서 그 자리도 막 비워놓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선이 굉장히 복잡한 춤이긴 그래요. 하지만 근데? 저희가 그래도 방탄소년단 아니겠습니까? 군무로는 일단 저희가 막 그렇죠. 보여주겠다 이거죠. 퍼포먼스 군무. 일단 그러면 오리지널 버전. 네. 나트에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바람사! 바람사! 마기 막는! 오케이! 오리지널 버전. 아, 좋아. 역시 멤버. 아, 진짜 좋아. Yeah.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눈과 귀를 막습니다. 끼방눈의 최고봉.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번 또 심사할 때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해드립니다. 느슨하게 해드립니다. 그렇죠. 칼같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이쪽으로, 옆으로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막기막눈의 최고봉. 무화지경에 이른 상태. 과연 8분무의 정석. 방탄소년단은 막기막눈을 성공할 수 있을지. 네. 자, 음악 주세요. Baby, yes, I want it. I'm not against the walls, but you're still against the walls, and you're still against the walls. You're against the walls, and you're still against the walls. You're still against the walls, and you're still against the walls. You're still against the walls. 자, 안대 벗어주세요. 안대 벗어주세요. 안대 벗어주세요. 저 B씨, 무슨 일 있으세요? B씨, 도깨비인 줄 알았어. 네? 아,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 중간에 제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B씨, 중간에 놓쳤다고요? 중간에 놓쳤어요, 제가. 처음부터 놓쳤어요. 네? 처음부터. 사실 웬만하면. 왜 빼도 돼요, 왜 빼도 돼요? 처음에 다들 춤추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요. 교무실 앞에서. 아, 이렇게 되면. 아,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 자, 이번에는. 막는. 네, 눈을 가립니다. 눈을 막아요. 네, 네. 예. 쉬워보일지 몰라도, 들어올 때. 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안 보이죠. 탈락입니다. 음악 주세요! 언젠가 꽃은 지겹지 but no not today 그때가 오늘은 아니지 no no not today 아직은 좋기에는 더 그때 no no not tod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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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oday 그래 우리는 extra but still part of this world extra plus ordinary 그것도 별거 아니야 오늘은 절대 죽지 마라 stop 안돼 안돼 보세요. 뭐야 이 사람? 위치가 자, 그대로 그대로 안돼 보세요. 네, 네, 여기 있어. 휴가 왜 거기 있어? 왜 여기 있어? 뭐야 다 왜 저기 있냐? 저 맞은 자리예요. 저 맞은 자리야. 여기 보면 춤추는 거긴 한데. 근데 지금 휴가는 지금 네. 저쪽 보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벽을 보면서. 네. 휴가 나 여기 나 여기지. 그렇죠 예. 아 자 이렇게 해서 예. 아, 아, 막히 없는 방탄소년단. 실패! 아. 자, 오늘 사실 방탄소년단 네. 예능 출연을 또 많이 하지 않는 또 상황이었고 네. 그렇죠. 또 이렇게 바쁜 상황에도 또 아이돌들한테 함께 찾아오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근데 진짜 아이돌 잔치 이름에 걸맞게 뭔가 잔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제이홉 정말 잔치였어요. 진짜 제이홉 잔치였어요. 공채 준비하시는 분은 이 옷을 꼭 구매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럼 진짜 방탄소년단이 임종 직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방탄보다 감탄소년단이라고 그랬어요. 아, 감탄. 감탄했어요. 사실 방탄소년의 그녀 아미라면요. 네. 지금 뭐 눈을 크게 귀 쫑긋하시고 TV 앞에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미심 저격할 방탄소년단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께 그동안 뭐 감사했다. 뭐 그동안 뭐 심심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그렇죠. 네.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네. 편지를 연결해서 한마디씩. 연결해서 한 장의 편지지에 멤버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레몬부터 시작을 하지. 자, 레몬부터. 레몬이 편지를 씁니다. To 아미. To 아미, dear 아미. 아미야, 듣고 있니? 지금 너가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너는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겠지. 아이돌 잔치 쉽지 않다. 갑자기 쉽지 않지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네가 TV에서 웃는 모습들을 난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야. 아, 그 TV를 보고 있을 표정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너무 지금 행복해. 항상 보고 싶은 아미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 우리 전 세계에 등장하는 방탄소년단의 팬, 우리 아미 여러분들. 마음 혹시 다 받으셨죠? 눈물 흘리십니다. 네. 예, 그렇죠. 네. 다른 또 많은 팬분들이 네. 또 해외 투어 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저희 윙스 투어가 3월 9일 날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요. 어디에서 시작으로? 칠레로. 칠레. 칠레에서 어디? 칠레, 브라질,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지금 또 일정이 더 추가될 예정이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여러분들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또 글로벌 아미도 생각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또 많은 아미 팬들을 그렇죠.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후에 또 투어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잔치 한번. 투어 많이 할 잔치. 투어 많이 할 잔치. 그때 구원 입고 나오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꿀기 할게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면서 우리 끝 인사는 우리 그 방탄 소식을 유창하기 위해서 방탄 우리는 잔치 이러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 이걸로 하자. 자, 방탄 잔치 감사합니다. 아이들 감사합니다.